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로병사 6계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노년의 건강 6계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에 중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몸에 맞는 음식을 고르라.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로병사에서는 육류, 술, 자극적인 음식 등을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몸에 맞는 운동을 하라.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 필라테스 등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치매를 대비하라. 독서,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정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활동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 동아리 활동 참여 등 사회적 활동은 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근육을 키워라. 근력 운동은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은 노년층의 사망 및 부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낙상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5. 숙면을 취하라. 숙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6. 사회적 교류 늘리기. 사회적 교류는 삶의 목적 의식, 자존감, 긍정적인 전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에 중요한 6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